제주 바다에서 꼬리에 그물을 달고 헤엄치는 남방 큰돌고래가 또 발견됐습니다. 지난해 그물이 몸에 감겨 고통받았던 새끼 남방 큰돌고래, 종다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. 잇따라 해양생물이 위협받자 정부는 제주 연안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 김태준 기자입니다. 제주시 앞바다, 푸른 바다 속에 떼를 지어 여유롭게 유영하는 남방 큰돌고래 40여 마리가 보입니다. 무리 중 한 마리는 깊숙이 잠수하더니 광어를 잡아올립니다. 그런데 이 돌고래 꼬리에 뭔가가 길게 감겨 있습니다. 폐어구입니다. 이번에 발견돼 있는 그 남방 큰돌고래는 성체에 가까운 이제 큰 돌고래로 일단 그 꼬리 지느러미 쪽에만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. 지난해 폐그물에 감긴 채 발견된 새끼 남방 큰돌고래 종다리에 비해 폐그물의 길이가 짧아서 그런지 움직임은 활발합니다.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 이게 녹아서 썩어서 없어지기까지는 뭐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는 하는데. 남방 큰 돌고래가 폐그물에 희생되는 일이 잦아지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제주 연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두 군데를 지정을 하려고 연말까지 지정하려고 추진 중이고요.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보호 조치들 그다음에. 보호구역으로 검토되는 지역은 남방 큰 돌고래가 자주 출현하는 제주 구좌읍 김영리 해역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입니다. 상경이와 전박이 물범 보호구역은 있지만 남방 큰 돌고래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TV조선 김태준입니다.